안녕하세요. 주식회사 DMT 랩스 대표 김온입니다. 2023년 아르코 예술 기술 매칭 사업에서 저희 DMT 랩스는 후면 OLED 디스플레이와 AI 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예술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투명 디스플레이하고 AI 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인데요. 우선 저희 DMT 랩스는 AI를 통해 언어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AI 학습을 통해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주로 번역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고미술 예술 분야로 확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음성 합성 기술, 음성 인식 기술, 번역 기술을 연구하고 있어 이러한 AI 기술을 제공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사가 지닌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 번역, 음성 인식, 음성 합성이 주 메인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기타 기술들은 보유 기술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저희가 지난 우리가 그 자사가 개발한 기술들입니다. 이러한 AI 기술을 투명 디스플레이와 연결을 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하여 다원 예술, 배리어 프리 공연 예술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개발하고 제공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이게 요약 페이지입니다. 또한 저희가 회사에서 제공드릴 수 있는 투명 디스플레이 사양은 다음과 같으며, 투명 디스플레이와 접목할 수 있는 AI 기술은 작가의 작업 주제에 따라서 변형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저희 회사로 직접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일대일로 상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저희 DMT 랩스 발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 사운드 얼라이언스 대표 한문규입니다. 저희 기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사운드 얼라이언스는 최고의 음향 장비, 돌비 스튜디오, 전문 인력으로 사운드 디자인, 시스템 엔지니어링, 오퍼레이팅, 장비 설계 및 운영, 송출 등 현장 기술과 프리포스트 사운드 프로덕션 서비스, 실감 입체 음향 데이터를 제공하는 원스톱 음향 솔루션 기업입니다. 먼저 기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기업은 첫 번째로 공연장 음향 기술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음향 설계 장비 설치 및 렌탈 음향 디자인 운영, 전문 기술 인력의 세팅 전담 및 오퍼레이션을 활용하여 뮤지컬, 연극, 케이팝, 콘서트, 전시까지 공연장 음향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튜디오 프로덕션에서는 제나이저와 기술 공급을 계약을 체결한 노이만 스튜디오와 돌비 애트모스 스튜디오, 오케스트라 레코딩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프리포스트 프로덕션 작업으로는 OST와 실황 중계, 그리고 시트 프로브, 음원, DVD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공연장 전문 기술 교육과 현장 파견, 또한 동아 방송대와 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고요. 전담 멘토의 포지션별 체계적인 트레이닝 및 멘토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입체 음향 데이터 및 앱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내 기업 포털 연구소와 협력하여 특허 기반 입체 음원 데이터 추출, 개발, 정제 등 AI 큐레이션 및 메타버스 콘텐츠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배급도 가능한 기업입니다. 사내 부설 영상 스튜디오와 촬영 기자재 센터, 실감형 음향 기술을 활용한
웹뮤지컬, 실황중계 등 제작 및 유통, 웹소설, 애니메이션, 오디오 드라마 등도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융복합 콘텐츠 전시 실적도 있습니다. 실감 사운드 융합한 시각, 조형, 미술 등과의 협업을 하고 있고 융복합 미디어 아트, 이머시브 사운드 익스피션, 비뮤지엄의 어쨌든 사랑, 사운드 뮤지엄 등을 하였습니다. 본사는 특히 보유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3차원 입체 음원 평가 장치 및 방법을 통한 입체 음원의 다각화 및 빅데이터화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 서비스명은 공연, 영상, 전시 등 다양한 포맷의 실감 콘텐츠 제작을 위한 3D 입체 음원 데이터 제작입니다. 서비스 범위로서는 뮤지컬 연극 한 작품당 효과음과 배경음악 50개 개발 및 제작, 넘버 25개 레코딩 및 믹싱, 보이스 후시 녹음, 전체 데이터 믹싱 및 마스터링을 제공하려 합니다. 온라인과 극장 송출용 음원 데이터 가공 및 영상 적용 데이터 포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스테레오, 돌비 입체 음원 데이터 가공, 추가 레코딩, 믹싱 마스터링, 뮤지컬 기준 한 작품 네 페어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영상 공연 한 작품 기준 효과음, 폴리, 앰비언스 등 돌비 5.1 채널 음원 데이터 100개 제작이 가능합니다. 융복합 전시 미디어 아트 등 실감 입체 음원 개발, 디자인, 제작, 믹싱, 마스터링 및 최종 음원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구성으로는 사운드 이펙트, 앰비언스, 폴리 등 50개 원천 데이터 개발, 녹음 데이터 수집 및 입체 음원 믹싱으로 제작, 작품 장르별 3D 입체 음원 믹싱 및 딜리버리, 돌비 애트머스 같은 3D 입체 음원을 말씀드립니다. 한 작품당 전체 가공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저희 기업의 서비스 특장점으로서는 기업 부설 연구소 내 원스톱 레코딩, 모니터링, 에디팅, 믹싱, 마스터링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이스 레코딩 진행이 가능한 음성 데이터 전용 레코딩 컨트롤룸을 보유하고 있고 라이브 밴드 세션 녹음 진행이 가능한 오케스트라 동시 녹음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코딩 디렉팅을 할 수 있는 전담 연구원 엔지니어가 상주하고 있고 3차원 입체 믹싱, 마스터링이 진행이 가능한 돌비 애트머스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사운드 랙과 에디팅 룸 1호, 2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활용 예시로는 공연 산업 음원 데이터를 저작권 이슈 없이 저희가 제작할 수 있으며 융복합 미술 전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또한 발레, 클래식, 현대무용, 패션 등 복합 장르의 음원 제작 및 공연장 실감 음향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화, 방송, 광고 및 광고 등의 음원 데이터 및 입체 사운드 제작이 가능하며 2차 저작물 음원 데이터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로서는 모든 데이터의 제작과 활용은 수요격과 창작자와의 커뮤니케이션 후 활용 방안에 따라 커스텀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3차원 입체 음향, 실감 콘텐츠, 돌비 애트머스, 자체 제작 음원 데이터, 기억 맞춤 데이터, 라이브 스트리밍, 효과음, 이머시브 사운드, 믹싱, 마스터링, 레코딩,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제작 음원의 메타 데이터 관리, 공연 및 다양한 매체에서 사용될 음향 데이터 제공, 자체 스튜디오에서 레코딩 진행, 음향 기기 렌탈 및 실황 사운드 디자인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서비스 사후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사운드 얼라이언스 대표 한문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예술기술 매칭 사업에서 기술 유형 인공지능 파트로 선정된 주식회사 엠버링이고 저는 발표를 맡게 된 김경원입니다. 그럼 저희 소개와
이번 매칭 사업으로 예술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엠버리는 2007년부터 15,000여 회 이상의 공연 영상 기획 및 연출 제작 경험을 통한 오디오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홀로그램, XR 등 뉴 테크놀로지를 접목한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아트테크 그룹입니다. 저희는 라이브 미디어 퍼포먼스 운영, 온 오프라인 콘텐츠 제작, 그리고 미디어 테크놀로지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창작의 기본이 되는 예술적 감각과 선구자적인 시장의 이해를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빠르게 연구하고 미디어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는 국내 최초로 시도된 SM 엔터테인먼트의 유료 온라인 XR 콘서트 비욘드 라이브의 일부 AR 콘텐츠 제작 및 프로젝트 매니저를 담당하였습니다. 이후 온라인 XR 콘서트 온 더 무브, 그리고 빌리 첫 번째 온라인 XR 콘서트, 그리고 강변가요제 뉴챌린지 XR 스테이지 등 진행하였습니다. 예술적 감각과 세련된 기술을 활용으로 평가받고 있는 내일 콘서트의 전체 영상 제작 및 운영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저희가 전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버린 자체 IP로 2019년부터 22년까지 황금빛 색채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과 초현실주의 시초로 평가받은 앙리 루소의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미디어 아트와 월드 뮤직 그리고 도슨트 해설을 결합한 융복합 공연을 자체 기획 및 제작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전통 음악 그룹 상자루의 아트 필름을 볼륨메트리 캡처와 리얼타임 제작 도구를 활용해서 다양한 시각적 연출을 반영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K-POP, 부터 락밴드, 클래식, 한국 전통음악까지 다양한 예술인들과 협업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시각적 연출들을 이해하고 실현해 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매칭 사업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디퓨전 모델 기반 인공지능 및 볼륨메트리 캡처 데이터 활용하여 예술인들이 원하는 형태의 아트 필름 제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디퓨전 모델은 텍스트 투 이미지, 즉 단어나 문장으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로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 텍스트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디퓨전 모델에서 생성된 다양한 시각적 연출 효과를 통해 영상 제작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작 공정으로는 표현하기 어렵거나 시간, 비용이 많이 드는 시각적 연출 효과를 인공 기술을 통해 제작할 수 있게 됨으로써 뮤직비디오뿐만 아니라 공연 및 무대 연출 효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볼륨메트리 캡처로 생성된 예술인의 퍼포먼스는 3D 구성되어 실시간 3D 엔진의 가상 카메라를 통해서 다양한 각도와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고 이를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에 활용하면 무한에 가까운 시각적 연출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결과물을 공유드립니다. 저희는 인공지능을 통해 입력 영상을 특정 화풍의 이미지로 변경시키거나 하나의 영상을 다양한 형태의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학습 모델과 파라미터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의 여러 시각적 작품들을 모델로 만들어 인공지능에 학습시킨 후 특정 이미지나 영상을 그 예술가의 스타일로 변경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도 구축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예술인이 원하는 스타일과 컨셉의 아트 필름을 제작하고
제작에 필요한 연출 기획부터 영상 촬영 후반 작업까지 참여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아트필름의 제작 과정은 크게 두 가지 형태입니다. 예술인의 작품에서 나오는 키워드들을 통해서 인공지능으로만 제작하는 형태와 볼륨메트릭 등 촬영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통해 변형하여 제작하는 형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 제작되는 산출물들은 뮤직 아트 필름 영상 한 편과 티저 영상, 베이스 영상을 위해 촬영된 볼륨메트릭 및 크로마키 촬영 원본 영상들을 그리고 NFT로 판매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이번 사업이 끝나도 예술활동을 하면서 인공지능을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프로그램 세팅 및 운용 방법 매뉴얼 제공과 교육 및 컨설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엠버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협동조합 손해손해 전략본부장 엘리어킴입니다. 큰 소리에 놀라 소스라치고 뒤를 따르는 사람의 발걸음 소리에 공포를 느끼듯 청각은 시각보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의 변화를 빠르게 이끌어냅니다. 이러한 소리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예술 분야와 콘텐츠 등의 극적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관객들에게 상상 이상의 판타지를 선사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 바로 이머시브 사운드입니다. 우리는 이머시브 사운드 기술로 기존의 스테레오 음향의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드웨어의 정밀한 구성과 소프트웨어 컨트롤을 통해 소리의 주파수와 소리가 관객에게 전달되는 시간을 조절하여 관객들을 가상의 공간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이머시브 사운드 기술은 스피커의 위치나 객석과 무대와의 거리에 따른 음향 편차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듣는 하이퍼 리얼 사운드를 객석에서도 들을 수 있고 무대의 배우들의 속삭이는 음성을 귓가에 들리듯이 들을 수도 있으며 배우들의 생생한 딕션이 모든 객석에서 고르게 전달되어 극에 대한 몰입감을 극대화시킵니다. 또한 작품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현실적인 공간이나 작가의 상상 속 가상 공간으로 관객들을 쉽게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동굴이라는 극적 공간을 가정했을 때 영상이나 무대 세트 등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관객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듯한 물방울 소리 하나가 더욱 큰 극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협동조합 손해손해는 오프라인과 라이브 환경에 특화된 이머시브 사운드 기술을 제공합니다. 프랑스 엘 어쿠스틱사의 하이엔드급 하드웨어와 엘리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공연장과 전시장에서도 영화관급 이상의 마치 헤드폰을 쓰고 있는 듯한 해상도 높은 사운드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아델을 비롯한 수많은 유명 아티스트의 공연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서울 체조 경기장에서 열린 LA 필하모니 100주년 순회 공연의 첫 선을 보이며 관객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협동조합 손해손해는 뮤지컬, 연극, 콘서트 등을 기획하는 공연예술 전문 제작사이자 스마트 미디어 분야 디지털 콘텐츠 제작사입니다. 또한 ICT 융복합 기술을 토대로 국가로부터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 우수 기술 기업으로 인증받은 예술 기술 기업입니다. 하나의 조직 안에 연출, 작가, 작곡가 등의 창지작진을 비롯하여 음향, 조명, 영상, 무대 디자이너와 하드웨어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올인원 제작 시스템이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기 맛도 먹어본 사람이 잘 알듯 예술 작품도 직접 만들어본 사람이 그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릴 수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협동조합 손해손해는 예술가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예술가들의 머릿속에서 매 순간 지워지지 않는 작품에 대한 고뇌에 절실히 공감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기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예술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예술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창의적인 발상과 기술의 유연한 적용, 작품과 예술에 대한 집념으로 최고의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협동조합 손해손해와 함께 하신다면 최고의 기술력에 작품에 대한 정성을 더한 예술적 서비스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네이티브 김성욱 PD입니다. 네이티브는 영상 무대 미술 전문 회사의 그룹사로서 기생충, 옥자 등의 무대 미술을 진행한 무대 미술 베이스의 버추얼 프로덕션 회사이며 다양한 영화, 뮤직비디오 등의 프리비즈와 VR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르코 아트테크에서 네이티브가 제공할 기술은 네이티브 3D 솔루션입니다. 다양한 영상 작업에 사용된 정확하고 빠른 3D 소품 스캔 및 제작 능력을 바탕으로 예술가들의 작품을 3D로 변환하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3D 디지털 데이터와 스캔한 작품을 바탕으로 3D 프린트한 미니어처 굿즈를 만들어 드립니다. 네이티브 3D 솔루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전시 및 굿즈 분야입니다. 네이티브 3D 솔루션을 통해 작품을 스캔하고 이를 다양한 플랫폼에 온라인 전시를 오프라인과 동시에 진행하며 작품을 소형화하여 미니어처 굿즈화 시킨다면 단순히 오프라인에서 감상이 끝나는 것이 아닌 이를 작게나마 소장하고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는 예술의 저변 확대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영상 3D 프로 분야입니다. 네이티브는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등 연간 100여 편 이상을 제작하는 무대미술 기업의 계열사로서 버추얼 프로덕션을 맡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상에서 실제 세트를 짓지 않고 3D 가상 배경을 만들기 위해 3D 소품과 3D 공간이 필요합니다. 실제 세트를 3D로 옮기는 것이거든요. 이때 배경에 놓을 가구, 조형물, 액자, 그림 등의 소품과 작품은 실제 PPL 협찬을 받듯이 버추얼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이티브는 많은 영상 작품을 진행함에 따라 예술가들의 작업을 3D 프로 소품화하여 마치 협찬 소품과 같이 대중 영상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한 작가와 작품의 풀을 아카이빙할 예정이며 프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전 프로젝트들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막연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 이러한 작업을 해왔다는 것이 오히려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아르코 프로젝트와 비슷한 순수예술 관련 프로젝트 중에는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 스튜디오, 레지던시 오픈 스튜디오 작품 스캔이 있었습니다. 30여 점의 작품을 스캔하여 난지 홈페이지에 오프사이트란 이름의 오픈 스튜디오 전시 온라인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도자, 종이, 나무, 흙 등 다양한 재료를 작품해 볼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전시를 위한 스캔 작업도 있었습니다.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에서 진행한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전시의 작품이었던 불가사리를 3D 스캔하여 스페이셜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전시를 진행하고 이것은 NFT 민팅 또한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작품 제작에 사용된 프로젝트들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NR 베이커리 전시에 작가의 젤리 작품을 위한 몰드가 필요했고 권투 글러브를 3D 스캔하여 이를 작은 크기에 3D 프린트하여서 글러브 젤리를 만들기 위한 몰드를 만드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부산 비엔날레 권하윤 작가님의 작품 모래 지뢰를 만들기 위해서 3D 모델링과 프린팅으로 지뢰 몰드를 제작한 경험도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부분은 순수 예술 분야였으면 이제는 상업 분야 사용 프로젝트들입니다. 뮤직비디오 컨셉 촬영을 위해서 첫 번째 그림과 같은 샌디스코 글런드의 금붕어 이미지가 사용되었고 이 다수의 금붕어 모형을 위해서 3D 스캔과 프린트로 몰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옆에 체스처럼 광고 제작 시 필요한 소품이 있는데 크기가 감독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 기존 소품을 스캔하여 다른 크기로 프린팅하는 작업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앞쪽은 3D 프린트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 소개드릴 분야는 3D 프롭입니다. 말 그대로 3D로 가상의 버추얼 소품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이미지처럼 노브랜드 쿠키박스와 용 모양 조각이 남극의 공간에 다양한 크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제 소품이 어떻게 가상 공간에서 보여지고 활용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샘플이고 또한 작가분들에게는 내 작품이 다양한 크기의 스케일 변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미지화를 하기 위해 보여드리기 위한 샘플이기도 합니다. 또한 3D 스캔한 다양한 작품과 소품은 실제 상업 영화의 뮤직비디오 배경 공간에 3D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처럼 물랑루즈 배경 컨셉에 찍기 위해서 하트 조각을 스캔하였고 두 번째처럼 선반 위에 올라가는 저런 자잘한 소품들 또한 실제 작가들의 소품을 저렇게 배경 소품화 시킬 수 있습니다. 네이티브는 3D 분야 외에도 버추얼 프로덕션 그리고 많은 예술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전시관의 프로젝션 매핑,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와 여우락 페스티벌, 그리고 이희문 선생님의 공연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것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이티브는 기업으로 이번 아트테크 매칭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저 또한 키네틱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분야의 개인전 및 단체전 전시를 하였고 과거 예술인 측으로 지원을 받아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이지만 예술가의 시각으로 이번 아트테크 매칭 사업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D 스튜디오 모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승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3년 예술 데이터 매칭 사업의 사업 진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저희 3D 스튜디오 모아는 3D 스캔 하드웨어 자체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영화, 드라마,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고품질 3D 데이터 제작 및 컨텐츠를 제공하는 전문 3D 스캔 모델링 기업입니다. 기업 핵심 역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토그라메트리 방식의 하드웨어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3D 컨텐츠를 저희가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영화나 광고, 뮤직비디오, 뭐 여러 분야에 저희가 이런 고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왔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기술을 좀 축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보유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비는 DSLR 160대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모아 이미징 부스입니다. 본 장비는 인물 전신 스캔이나 대형 물건이나 어떤 작품 등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하여서 만들어진 장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장비는 제품 전용 스캔 장비인데요. 보통 20에서 한 80cm 정도를 저희가 권장하고요. 일반적으로 작가분들 작품이나 이제 이런 제품들을 보통 촬영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토그래메트리 방식을 저희가 고집하는 데는 좀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DSLR을 활용하기 때문에 고퀄리티의 텍스처를 얻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기존에 사용들 많이 하시는 스캔 방식은 뭐 라이다 방식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작가분들의 작품이 가진 어떤 그라데이션, 뭐 색감, 어떤 질감 이런 디테일한 걸 표현하기에는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토그라메트리 방식을 적용하여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멋지게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세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에 있어서 저희는 유형 1의 기술 3D 부분에 신청을 하였고요. 3D 스캔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예상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기본 150만 원 단가이고요. 작품 난이도에 따라서는 단가가 좀 상향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작가분들에게는 한 20개 정도의 작품에 대해서 스캔 모델링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확장성 있는 뭐 3D 프린팅이나 어떤 VFX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된다면은 스캔 개수를 조절해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가 부분하고 협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공 서비스 상품이 3D 스캐닝과 모델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디지털 아트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앞에 보여드린 장비를 통해서 3D 스캐닝을 하고요. 그렇게 취득된 원본 3D 데이터를 가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이제 3D 모델링이라고 칭하는데요. 이런 3D 스캔 중에 유실된 어떤 데이터 복원 및 표면 처리 등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 클린업 작업, 그리고 데이터의 사용성, 어떤 사실감 증대를 위해서 어떤 고품질 3D 모델링 작업 등을 진행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확장 서비스로서 3D 프린팅이나 이제 작은 좀 짧은 어떤 쇼폼 형태의 VFX 영상 등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목적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스캔만 진행하셔도 되고 이 부분이 좀 추가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같이 협의하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지털 데이터 제작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제작할 때
완성되어 있는 2D 이미지를 3D로 만들든지 아니면 실 조형물을 스캔을 통해서 3D로 제작하든지 아니면 컨셉에서 바로 3D 스컬프팅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한 작업을 하든지 보통 이렇게 유형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3D 스캔을 활용한 작업이 저희 주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두 개 방식도 원하실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한번 진행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D 스캔을 활용한 작업의 경우에는 작품 선정이 참 중요한데요. 작품 선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3D 스캐닝, 데이터 클린업, UV 메이킹, 텍스처링, 맵 작업 이런 일련의 작업 등을 통해서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3D 디지털 데이터를 가지고 확장형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VFX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작가님과 같이 이 작품의 기획 의도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좀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 맞는 시나리오를 작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작업이 맞춰지면은 컨텐츠용으로 들어가는 데이터 제작들, 배경 데이터나 아니면은 어셋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씬 세팅,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등 렌더링에 관련한 또 제작을 마친 후에 저희가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게 됩니다. 실내로 작업을 했었던 것을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술 작품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D 스캔이나 모델링을 통해서 예술 작품을 디지털 전환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부분인데요. 작가분들이 작업을 하셨던 그런 작품을 어떤 보존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남겨놓은 작품을 가지고 어떤 가상 갤러리, 뭐 메타버스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어떤 아트 작품 전시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AR이나 VR이나 XR, 뭐 영상 등 이런 다양한 방법 등을 이용해서 새로운 디지털 아트를 또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했던 디지털 이 관련되어 있던 작가분들도 다들 이런 확장성에 큰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이런 본인의 작품을 좀 남기는 어떤 보존적인 역할, 그리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본다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